자, 오늘은 천상의 미 프로젝트. 저는 이제 열심히 이쑤시개를 붙이고 있고요. 저 외에 이제 다른 참여자분이 오늘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 달성 토성 마을에 있는 우리 권기주 작가님 작업실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참여자분을 일단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 다음으로 참여하실 분은 저와 함께 네, 베트남 갔었던 우리 최영욱 배우님 이 천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건님 안녕하십니까? 예. 마을에 대포 작업하면서 자, 요 작품은 작가님과 가족분들이 첫 번째로 완성한 네, 1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잠깐, 벌써 1호를 완성을 하셨네요. 프로젝트 이제 계획하고 첫 번째 실천한 건데 이렇게 어떻습니까? 빛이 방향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게좀 신비롭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부터 이제 그 작품이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 같고 저도 좀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새로운 분들 오시면 같이 또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요게 이제 걸릴 공간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그 그릴 공간은 외관 아트 스페이스라고 거기 1층 공간을 지금 다시 이렇게 좀 공간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고 그 이제 공사가 끝나면 이제 걸수 있도록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100개가 다 만들어지면 한 번에 거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한 번에 또 거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1호부터 되면 1호 걸고 2호 되면 2호 걸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인연이 되는 어떤 이제 분들과 네. 이제 작업의 어떤 그 시간에 어떤 순서대로 완성된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걸어서 언제든지 이래 와서 또볼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한번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또 차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겠다, 그죠? 네네네. 너무 또다 해서 이렇게 DP하려고 그러니까 또 언제 또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과정을 이제 다 이렇게 기록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보는 뭐 이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2호가 될수 있도록 예, 빨리 열심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오늘 그 송감독님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작업을 함께 하실 최영욱 배우님이죠. 네, 맞습니다. 계속 작업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네. 예, 이거는 겹체 작업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수평이 안착이 되면 안착이 되면서 처음에는 조금 더 밀도를 좀 잡아주면 예. 자, 잠깐이지만 이거 붙여보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요만큼 붙였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아요. 기대돼요. 그래서 빨리 빨리 붙여가지고 네. 결과물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붙여야 되겠습니다. 네.